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조셉 R. 바이든 주니어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질서를 내세우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과 치유,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진행된 제46대 대통령 취임식. 임기가 시작되기 직전 바이든 대통령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존 로버트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낭독합니다.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o help you God.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Mr. President. 취임 선서를 끝마치자 바이든 대통령은 영부인 질 여사와 깊은 포옹을 나누며 환한 표정으로 기쁨을 누렸습니다. 좌중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쏟아집니다. 취임식이 열린 장소는 연방의회 의사당. 불과 2주 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취임 선서를 통해 짓밟힌 민주주의 복원 의지를 역설한 것입니다. 곧바로 이어진 취임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절실히 강조한 메시지는 바로 통합이었습니다.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모아 치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Today, on this January day, my whole soul is in this. Bringing America together, uniting our people, uniting our nation. 극단주의와 테러, 백인 노골주의도 반드시 극복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모범을 보이는 힘으로 세계를 이끌겠다며 동맹 관계의 복원도 약속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결별을 선언한 셈입니다.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코로나19와 관련된 언급도 잊지 않았습니다. 연설 도중 코로나19로 사망한 40만여 명의 국민을 기리자며 묵념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테러 우려까지 겹치며 이번 취임식은 2만 5천여 명의 주방위군 보호 아래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입상과 함께 대통령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순탄치 않았던 정권 인수 그리고 의사당 난입 사태까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통합과 치유 그리고 복원을 통해 굳건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